전번에 이상한 자료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역시 고사리는 참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포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 사과 방송을 만들고요. 이 고사리가 많이 보이길래 조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왔으니 집에 그냥 갈 수도 없고 조금 채취하고 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금방 이렇게 또뭐한 주먹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고사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고사리는 한번 꺾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더군요. 올해 이렇게 고사리 많이 꺾어본 적은 올해는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물론 꺾기는 했지만 갈수록 이제 고사리 나는 곳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아, 오늘 여기 와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왔는데 없어요, 그 자루가. 또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집에서 40분 좀더 걸릴 수도 있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오면 뭐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 이렇게 고사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이 녀석들이 나라,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러면 고사리를 채취한 다음에 얼만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면 고사리가 그래도 많이 보여요. 잠시 꺾었지만 반배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저 산이 잘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 고사리가 이렇게 이런 곳이 많아요. 고사리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폈고요. 많이 폈더라고요. 폈고 오늘 산에서 참 설명할 수 없는 무늬종을 이렇게 봤습니다. 두릅나무인데요. 이런 두릅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 두릅나무 감상한다고 약한 30분 정도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주변에 이런 나무가 있나 살펴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뿌리를 조금 채취해서 이 희귀 식물로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두릅 아, 이 정도 채취했습니다. 이 정도. 아, 이 정도 채취했는데 가면서 또 하산하면서 좀 꺾고 이러면 뭐 원하는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산에 오면 뭐 크게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가져갈 만큼만 이렇게 가져가요. 운동 삼아, 취미 삼아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산에 가면 꼭 무슨 목적을 두고 가지는 않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곳은 사람이 좀 다니기가 좀 불편하죠. 시골에는 또 유일하게 산에 다니는 사람은 저희 마을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혼자 다니고, 사실은 오늘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수 없어서 두릅을 조금 이렇게 채취했네요. 감사합니다.